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래요. 근데 저는 내가 직접 이렇게 살았다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친구들이. 제가 막 북한에서 어릴 때 남한아도 가봤어 하면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을 쓰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힘드신 분들 힘을 냈으면 좋겠고, 예, 이 우리나라 한국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좀 예, 막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중국 분이시고 아빠가 북한이셔가지고 어릴 때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사실 저는 중국 국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사실 한국에 여행을 왔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민 여행 왔다가. 온다는 게 가능해요? 중국 국적이니까요, 저는. 아니, 그 북한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 국적을 있으니까. 아, 그 북한에 태어나셔서 중국에서 사신 거예요, 주로? 예, 그쵸. 이모가 저를 신고를 했어요, 국정원에다가. 왜요? 북한 사람이라고. 이모인데요? 네. 북한에 태어났고 북한 사람 맞으니까. 그래서 한국 국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찌 보면은 되게 큰 기회를 잡은 거네요. 그 이모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국 신분증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한 걸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중국 신분증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럼요. 중국 신분이 없는 북한 분들은 잡혀 나갈 수 있잖아요. 북한에 북송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이 중국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도 안 돼. 저는 그냥 돈 주고, 사실 어릴 때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게 근데 가능해요? 그때 당시는 가능했어요. 얼마 주고? 중국 돈 8,000위안? 그거 얼마예요? 우리나라 또한 150만 원? 국적이 중국, 한국인 거예요, 지금 네. 현재는요? 근데 중국 국적은 그때 당시 한국 왔을 때 한국에서 정부에서 그걸 다 회수해 갔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 그냥 넘어갔어요, 혼자. 혼자요? 네. 중국으로 가기가 되게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힘들죠. 근데 국경 경비대라고 하거든요, 저는. 예. 저희는 그 군인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돈을 주면은 그냥 넘겨보내요. 그때 당시는 뭐 그냥 돈만 주면 다 되고, 근데 요즘은 사실 돈 줘도 안 된대요. 요즘은 많이 좀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한국 왔을 때 취직을 하려니까 학력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절로 돼 있잖아요, 학력이. 공부를 안 하고 뭐 했냐고 그동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남의 공부사 하도 안 하도 뭐 하든 뭔 상관이지? 이게 취직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 했는데, 어디 가는 곳마다 저희는 기본 고졸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받아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 다니신 거고 대학을 입학하신 거예요? 네, 3개월 공부해서 빡세게 해가 3개월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땄고, 고등학교는 봤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학교 다녀야겠다, 고등학교는 해서 방통고를 다녔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통일을 원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다안 듣, 저만 든 거예요. 이러고 봤죠. 근데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상한 눈빛을 보고 막.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왜 통일을 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족이 북한에 있으니까 당연히 통일을 원하죠. 가족을 보려면 통일이 돼야지 볼수 있잖아. 되게 용기 있으시네요? 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뭐야, 뭐야, 막 아, 이러는데. 신분을 모르실 때 말씀하신 몰라, 거죠? 예, 제가 그냥 제, 근데 다막 쏠린 거예요. 북한에서 왔냐고, 이거. 완전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막. 그렇게 3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사실 대학교는 갈 생각 없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었어요. 세종대, 외대, 그 명지대 이렇게 세개 대학교 인서울로 해서 넣었는데, 두개 떨어지고 명지대가 붙은 거예요. 학원을 다니셨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었어요. 무료로 저한테 그 과외를 해주셨어요. 수학, 영어 이렇게 못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녔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골프 스윙 연습하는 거예요. 유일한 취미생활이어가지고, 골프가요? 네, 제 인생에서 첫 취미생활을 가져본 게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골프여가지고. 아, 옛날 남자친구한테서요. 옛날 남자친구가 너 인생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골프를 치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돈 없어서 그런 거 못하는데 이랬어요. 그거 칠 돈이면 북한에다 보내겠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너를 위한 거를 좀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못하겠다,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막다 끊어주고 채다 사다 주고 해서, 그건 안 하면 또돈 낭비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 되게 멋있는 분이네요. 사실 헤어졌지만 되게 고마워요. 혹시 그 남자를 보는 눈이 어떠세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남성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저는 성격이요.
성격이 본인하고 맞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고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성격이요. 아, 쉽지 않은 성격이세요? 쉽지는 않죠. 네. 제가 출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흔쾌히 수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냥 새로운 거를 다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주의자예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야지 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언젠가 기회라는 게 오지 않을까? 언젠가 좋은 일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좀더 일찍 방송 출연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왜안 하셨어요? 있어요. 아, 그때는 제가 뭐 여기까지 오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이라는 그거를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떤 시선을 볼까? 내가 좀만 잘못해도 제가 북한에서 와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할까봐 좀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는 배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이라서 다 잘해야 되지? 왜다잘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인드가 좀 생겼어요. 나이로 쳤을 때 언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 금방 와서 그냥 힘들었었어요. 저 그래서 팔도 이거 이렇게 두번 구웠어요. 자살 시도 하신 네,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는 진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었었어요. 취직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대접을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많은 북한 분들이 좀 많이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살다 중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나라에 온 거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뭔가 좀 자신감도 없고, 네, 되게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했던 것 누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병원에 간 거예요? 같아요. 이모가 연락이 안 돼서 저희 집에 한동안 비우려고. 그 의식을 잃은 상태였겠네요? 네, 저는 쓰러져 있는 상태, 2시간 동안 비우렸었지.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게, 나 혼자 죽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랑 언니들이 슬퍼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연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응원해주고 하니까 제가 더좀 힘들지만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아, 내가 일어서야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연평도에는 편의점 CU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그 섬에 사니까 외국인으로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일본 사람이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일본에 누구 닮았대요. 제가 뭔 소리냐고. 예, 북한에서 왔어 이랬더니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군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막 눈이 다 커지더라고요. 아무튼 막 무서워하던데요. 근데 왜 연평도에 사신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알바비가 되게 셌어요. 시급이 여기 육지에서 6,500일 때 거기는 12,000원 줬어요. 그리고 새우 같은 거 거르고 꽃게 따는 거는 시급 1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새우 고르는 걸 했어요. 그리고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편의점 알바를 아, 하고 투잡 뛰신 거예요? 쓰리 잡스 8시부터 11시까지는 꽃게가 또 이렇게 꽃게들이 들어오면 배 들어오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해. 그리고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돈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착착착착 쌓이는 거죠. 그몇년 사신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2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오신 거예요? 네. 남자친구를 거기서 만나서 배 네. 타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돈 모은 것도 다 날리고 왜요?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어떻네. 그래가지고 네. 아, 그랬어요. 빌려주셨구나. 돈을 어렵게 모았는데 그냥 한 방에 쉽게 다 날렸어요. 돈 보낼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보냈었어요. 오빠 오빠한테? 결혼할 때 제가 큰돈 400만 원 그냥 집 사라고 보냈어요. 거기는 뭐 한국 돈 400만 원이면 집을 산대요. 그랬어요. 보냈었어요. 아, 연락이 돼요? 전 연락을 해요. 예. 사진도 주고받고 하죠.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근데? 거기 전화로 다 해요. 지금은 한국에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몰래 예, 다 해요. 그냥 돈 주면 해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세요? 예, 산에 올라가서 수신을 잡아서 네. 전화 메시지를 해요. 휴대폰으로요? 예.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한테 제가 휴대폰 비용비까지 다 줘야 돼요. 한번 통화하려면 몇십만이 깨져요, 그냥. 통화 비용만. 왜냐면 국제전화기 때문에. 오빠한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오빠를 데리고 와서 같이 통화를 해요. 그럼 그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사진 한 장당 10만 원을 줬어요. 상대방 전화 비용까지 제가 다 내야 되는 그런 전화가 와요. 통화 비용, 사진 비용만 막 7, 80 나가고,
돈을 또 보내줘야 되면 최소 200만 보내줘야 되고요. 뭐 그렇죠. 브로커가 어느 정도를 그때는 줘야 되는 거예요? 30% 됐어요. 400에서요? 네. 지금은 50%예요. 그 오빠분이 그걸 받으면 고마워해요? 아, 고마운 하죠. 미안해 하죠. 동생한테서 돈 받는 걸 미안해 하죠. 돈 있는 그때 그 오빠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의 그 머리 상태 자체가 완전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매몰차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잘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머리 상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서 그 사람이랑 나랑 절대로 같이 살수 없다는. 왜냐면 그냥 아니면 저는 기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하자고 다 해야 되고. 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나가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남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저를 쫓아다녔었어요. 따라다녔어요. 몇 개월 동안. 세상에 자기가 다 해봤는데 북한에서 잘못 만나봤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또라이가 있구나 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살면서 못 보던 그런 삶이었잖아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 남자친구를 헤어지고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예. 3개월 쫓아다녔어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따라다닌다는 게 좀 우아했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제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100만 원 좀 빌려줘 했어요. 오빠한테 빌려는 주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 근데 거지야? 100만 원도 없어? 이랬어요 저한테. 그 말에 전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이딴 말을 할 수가 있지? 해서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울면서 안 받겠다고 했고 했는데 막 자기는 그냥 그 말이 아무렇지 않은 말이래요.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고 하는데 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해. 왜냐면 얼굴을 못 보는 가족한테 보내는 돈이잖아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건데 거기서 제가 완전 마음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된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돈을 쓸 때는 대가가 꼭 치러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고마워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있던 없던 상대방이 너를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건 너는 꼭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이런 걸 배웠어요. 제가.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공주처럼 산다는 거 다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나 진짜 그렇게 찍는 거지. 현재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있어요. 만나보지 못했던 캐릭터?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들어요. 네가 나보다 더 잘하고 나서 그럼 날 통제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그래요. 근데 나보다 얘가 뭔가 잘한다. 무조건 들어요. 그 잘하는 사람 말을. 처음 그냥 보고 처음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예요? 남자친구잖아요. 제가 아니고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2살 어린데 처음엔 누나라고 했었죠. 누나 동생 하다가 사귀게 됐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돈도 있는데? 네. 친구 왔다가 친구가 꽂아줬어요. 제 고사도 지냈었거든요. 여기서요? 네. 이렇게 고사를 처음 지내봤어요.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는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있었어요. 시선 같은 거? 그때랑 많이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너네가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시선이고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주잖아. 한국에서 받아주니까 북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왜 와요? 안 오죠. 근데 받아줘 놓고 사실 책임은 지지 않아요. 초기 정착 비용 같은 건 주잖아요. 정착 비용도 사실 임대 아파트 하나 줘요. 네. 거기에 보증금을 넣어주긴 하죠. 그 외에 숟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비 월세 다 내가 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월세 내고요.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한 달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오해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좋아졌죠. 근데 아직도 그 편견이 있긴 해요. 그럼 처음에 한국 오셨을 때 국정원 가가지고서 조사도 받으셨어요? 네. 저는 남들보다 좀 많이 받았어요. 왜요? 쉽게 중국 신분에서 왔고 한국에서 살다가 신고를 당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간첩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해서 그 독방에 10일 동안 있었어요. 저는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10일 동안 되게 많은 추적을 당하신 거예요? 북한에서 살아온 거를 쫙 쓰라고 해요. 북한에 살던 동네도 학교도 그려야 되고 어디 어디 다 그려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학대해서 지도를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맞는 건지. 저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막 나 다시 중국 간다고 중국에서 달랬어요. 장난하냐고 내가 간첩이냐고 왜 이딴 걸 받아 이러고요. 나 나갈 거라고 단독 부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요. 진짜 그 수많은 사람 만나서 진짜 간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잘한 거네 하고, 예, 아 진짜 이게 한국이 참 살기 좋구나,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안 왔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잖아요 저희가. 받아줬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철이 없어서 아 받아주니까 왔는데 왜 우리를 욕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아 되게 고맙다 생각. 그거에 그래서 좀더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이모도 그렇고 중국 친구들이, 또 중국에 있었으면 더잘 살았을 수도 있고, 네가 중국에 있었으면 시집을 잘 갔을 수 있어 이런 말도 하지만 저는 1도 후회 안 해요 저희 선택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 내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나라, 그게 제일 저는 좋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 어디 가서 돈은 벌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건강만 하면, 그냥 멀쩡하면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이런 마인드, 아닌 다른 마인드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주위에는 언니들, 오빠들, 그런 분들한테 항상 이 정신적 마인드를 심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고마워요. 부모도 쉽게 심어줄 수 없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인 언니가 말을 함으로써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고마워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강남에 저도 놀러 많이 갔었죠. 클럽 완전 매니아였어요. 잠을 안 자고 클럽 갔다 바로 출근하고 그랬어요. 술 냄새 풍기면서 학교 간 적도 있고요. 아, 클럽 매니아였었어요? 네, 저 클럽 뭐해. 근데 저는 그것 또한 한국 분들이 문화가 클럽을 가면 뭔가 안 좋게 보는데, 저는 당당하게 갔어요. 진짜 춤추는 것만 좋아했어요. 홍대 코쿤이라는 클럽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저는 그 이름을 다 알아요. 거기 코쿤에 완전 죽순이어서 그냥 거의 매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저는 그때는 클럽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다뭐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얻은 건 뭐예요? 깨달은 거는? 내 나이 때 하는 걸다 하고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도 없고, 내가 나중에 남자를 만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해보면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왜냐면 주위에 클럽도 안 다니고 오자마자 결혼해서 애 키운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서야 놀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노는 거랑 어릴 때 노는 건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많이 놀아본 남자가 좋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되게 싫어해요. 다 놀아봐야지. 저는 솔직히 진짜 안 궁금하거든요, 이제. 지금 나이 때는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결혼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족이 없다 보니까 빨리 가정을 이뤄서 집안에서 살림하며 사는 게제 꿈이었어요. 근데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서. 여자도 여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도 뭔가를 다 잘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대우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좀 배운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많이 변했네요. 그렇죠. 생각이 좀 변했죠. 제가 한국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내가 살아온 거를 처음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을 봤을 때안 좋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만 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전문가들 쓰는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으로 인해서 주름도 없어지기도 하고 볼륨을 채워주기도 해요. 좀 신기한 제품이에요. 이 정도 잔주름이라던가 꺼진 걸뭐 이런 걸 채워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얘가 왁싱 할때 쓰는 이렇게 웜업이라고의 왁싱이에요. 이것저것 써보고 그중에서 저희도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제품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얘는 앰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MTS라고 기기 또 이렇게 투입해서 피부 주름을 펴주거나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남성분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채우거나 주름 펴 이런 거 관심 있죠. 전다 처음 보는데? 아 그러세요? 얘는 페이스 얼굴만요? 관리하는. 네네네.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얘도 거의 1,000만 원대. 이게 1,000만 원대예요? 네.
세탁기랑 건조대보다 이게 더 비싸네요? 그럼요, 훨씬 비싸죠. 얘가 이 작은 게 훨씬 비싸죠. 제품도 되게 굉장히 저 비싸요. 얘들은 홈케어 하는 거예요. 보통 고객님들이 오셔서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홈케어로 뭐 있을까요? 하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 되게 간단해. 그냥 클렌징, 앰플, 크림. 아, 여기서 판매도 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얘는 소독기예요.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 왁싱 같은 것도 기분은 그렇고 이렇게 뭐 볼 같은 것도 그렇고 고객님들한테 사용하는 그런 것도 다 소독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소독기. 살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네, 살균하고 그리고 좋은 거를 사용해야지. 네,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큰맘 먹게